여기는 함양 개평마을입니다. 개평마을. 이제 한옥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마루를 찍으라 하는데 아연은 좀 찍을 수 있도록 해놨구나. 볼 수 있도록 해놨구나. 빈집인가 보네. 그런 집들이 하나 있네. 이렇게 보고 있죠. 마을 버스도 올라오네. 이게 단풍나무인가? 그런 것 같은데. 단풍이 벌써 아, 더 크다 이거도. 고택이 크네. 큰 고택이. 80년대 지금 대한제국 세기 전이네. 조선시대 때 정과 고택하고 일두 고택 두 개. 그냥 개인 살림 집들이라 여기는. 이 뚝길을 이리 가서 조금만. 이것도 다 그냥. 이거 하나 정치 고가입니다. 완전한 고택이 없어요. 그죠? 오담 고택이라고 재밌네. 하동 정씨 고가. 오담 고택이라 보고 일론 이리 가면 다 보이는데. 양동마을처럼 비슷하네. 그죠? 예. 네. 다 개조를 해놨어요. 의미가 없다, 그죠? 전주 한옥마을처럼 다 개조를 해놔가지고 조금 뭐 일본 집 같아, 저 집은. 그러니까. 이거 50m인데? 현상면 유형문화재 살을 치고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. 고택.
저는 적상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, 이런 사람들이 살려고 다 개조도 이렇게 퓨전식으로 다 했다, 그죠? 한옥마을처럼. 기와도 한옥마을. 다르잖아요. 네. 전주 한옥마을처럼. 아, 저런 개조구나. 우와, 덥다 진짜. 이거 같은데 이거. 송설주 뭐야? 솔송주 문화라? 아, 술인가 보네. 송설주. 집 안에 사당도 있네. 여기가 뭐 여기도 통하는가 본데. 네? 저쪽으로도 뭐 통하는가 네. 본데 막아놨네. 이거 나왔어요. 네, 이런 게 여기 크지. 집이 크네요, 이 집이. 만 평이라 갔네. 아이 나왔어. 만 평이네, 만 평. 여기는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어. 충효절의